안녕하세요. 포토그래퍼 파블로입니다. 안녕하세요. 작가 김예진입니다. 작가님, 제가 궁금한 게 있는데요. 아, 예. 그 조명을 이용해서 인물 촬영을 할 때 예. 인물을 예쁘게 찍고 싶은데 예. 조명의 위치를 놓는 그런 꿀팁 같은 거 혹시 알려주실 수 있으신가요? 아, 조명의 위치가 궁금하시구나. 네. 예. 조명의 위치에 따라서 정말 이 결과물이 다르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다양한 조명의 위치에 따라서 결과물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소프트박스 빼고 그대로 한번 촬영을 네. 해볼 예정이에요. 그러면 그림자가 선명하기 때문에 훨씬 알아보기가 쉽거든요. 네. 그래서 첫 번째로는 많은 분들이 사용하시는 위치 정면에 놓고 한번 촬영을 해볼게요. 네. 예, 무난하게 너무 높지도 않고 너무 낮지 않게 위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촬영할 경우에는 어떤 결과물이 나오는지 한번 볼게요. 자. 입체감이 좀 없는 편이에요. 그죠? 안 이쁘죠? 네. 일단 결론적으로 멋있지가 않고 네. 되게 어색한 사진이 맞아요. 나왔어요. 네. 이 어색한 사진이 나온 이유가 조명의 방향도 방향이지만 높이가 낮아서 그래요. 예, 우리들이 알고 있는 자연스러운 빛의 방향은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는 맞아요. 방향이 제일 자연스러워요. 그러니까 위에서 내려오는 그림자가 우리에게 익숙한 그림자죠. 네. 근데 이거는 그림자가 익숙하지 않게 나왔기 때문에 우리들이 보기 어색한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이 상황에서는 높이만 높이더라도 완전 다른 사진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한번 볼게요. 이 상태에서 높이만 키 높이보다 높게 해서 한번 촬영을 해보겠습니다. 자, 됐습니다. 자, 똑같은 방향이고요. 높이만 높였거든요. 네. 자, 이런 경우에는 또 어떤 사진이 나오는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자, 확실히 네. 보기 좋지요? 네. 자연스럽지요? 네. 그래서 이런 촬영 같은 경우에는 어떤 촬영에서 많이 쓰이냐면요. 뷰티 촬영 같은 경우에 이런 촬영이 많이 쓰입니다. 보통 뷰티 촬영은 얼굴의 메이크업 상태를 보는 촬영이잖아요. 네. 근데 만일에 이런 뷰티 촬영을 측광에서 반대가 어둡게 나온다면 좀 문제가 되겠죠? 네네. 뷰티 촬영은 얼굴 전체에 플랫하게 보여주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보통 이렇게 정면에서 촬영을 많이 하는데 대신 높이를 이게 높여서 예, 약간 버터플라이 라이트라고 합니다. 네. 예, 코 밑에가 약간 나비 모양으로 생기는데 이런 촬영법을 많이 사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뷰티 촬영이나 그런 비슷한 느낌의 플랫하고 자연스러운 사진을 원하신다면은 이렇게 높이만 높여도 네. 훨씬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두 번째로 좀 회화적인 촬영법에 대해서 말씀드려볼게요. 일단 낮은 높이에서 한번 측면을 촬영을 해볼게요. 네. 자, 아까 같이 그냥 일반적인 키 높이에서 이 촬영을 하게 되면은 어떤 느낌이 나오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한번 셔터를 눌러주시겠어요? 지금 방향은 딱 렘브란트의 방향이 나왔어요. 네. 눈 밑에 역삼각형의 그림자가 나오죠? 네. 예. 자, 그런데 이게 빛의 방향이 낮다 보니까 그림자의 모양이 어색하게 나왔어요. 네. 그림자가 이렇게 가로로 네. 생긴 듯한 그림자가 나왔죠? 그래서 이 사진도 마찬가지로 높이만 높여주면 또 완전히 다른 느낌의 사진이 나올 수 있을 거예요. 이 조명의 촬영은 그림자의 모양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림자 모양을 제가 예쁘게 만들어 보겠습니다. 높이만 높여주면 이것도 사진이 완전 다르게 나올 수가 있어요. 한번 촬영해 볼까요? 자, 좋습니다. 사진이 아까 사진하고 완전히 느낌이 다르죠? 네, 느낌이 완전히 우리가 다르네요. 한 거라고는 높이만 조절을 했을 맞아요. 뿐인데도 완전히 다른 사진이 나왔어요. 네. 그래서 이 조명의 방향도 중요하지만 조명의 높이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높이만으로도 이렇게 다른 사진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측면을 촬영할 때는 또 조명의 방향이 어떤 게 좋은지 궁금해 하시거든요. 이런 측면의 방향은 자, 이렇게 45도로 사용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조명의 방향을 이렇게 측면에 놓고 촬영하는 게 좋아요. 네. 이렇게 측면에서 촬영을 하게 되면은
오히려 이쪽이 좀 어두워지겠죠. 네. 하지만 빛의 방향이 느껴지기 때문에 혹시 임팩트 있는 사진이 나올 수가 있거든요. 한번 촬영해 볼까요? 그렇죠. 네. 예. 느낌이 또 확실히 조명의 방향도 느껴지고 훨씬 드라마틱하죠. 네네네. 만일에 이렇게 촬영을 안 하고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으로 이렇게 45도로 촬영한다면은 느낌이 다를 거예요. 자, 한번 촬영해 볼까요? 그렇죠. 느낌이 다르죠. 예, 이렇게 촬영한다면 굉장히 플랫하고 네. 입체감이 느껴지지 않는데 아까처럼 조명을 완전히 측면으로 놓고 촬영한다면은 또 완전히 새로운 느낌의 사진이 나올 수가 맞아요. 있어요. 자, 지금까지 여러분들과 함께 이 조명의 방향에 따른 이 결과물의 변화를 한번 알아보았습니다. 예진 씨 보시기에도 차이가 많이 나죠? 네, 차이가 확확 느껴지는 게 보이거든요. 그렇죠. 네. 조명의 방향을 제대로 맞춘다면은 멋진 사진을 촬영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자,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또 다음 시간에도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는 사진 조명 영상으로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포토그래퍼 파블로 작가 김예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